제가 6사단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옆에 사단이 백골부대 3사단입니다. 그 부대는 굉장히 지형도 험하고 우선 부대의 상징이 해골이거든. 그러니까 신병들이 오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. 왜? 이 부대는 진짜 야 정말 끔찍한 부대구나 이런 느낌이 처음에 딱 드니까 네. 저 북한군을 보이라고 해골을 달아놨는데 쫄기는 같은 그 부대 신병들이 쫄아요. 나 참 난감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군목님은 이제 그 신병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. 우리 부대 그렇게 나쁜 부대 아니야. 너희들 잘 왔어. 좋은 부대 온 거야. 이제 이렇게 마음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신병들 중에 얼굴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신병을 본 거예요. 그 목사님은 그런 병사를 처음 보는 겁니다. 아니 이 부대 온 게 저렇게 기뻐? 그 나중에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너무나 미신에 빠져있는 그래서 군에 간다고 이 용한 점장이한테 가서 부적을 비싼 돈을 주고 받아온 거예요. 그 부적이 무슨 부적이냐면 부대 잘 배치 잘 받게 해주는 부적. 네. 너 이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 부대 좋은 부대 편안한 부대 진짜 꿀보직 같은 그런 데 너 간다. 왜냐면 이 아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. 그래 안 가지고 가겠다고 처음에는 엄마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진짜 미신이야.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마음을 주셨어요. 엄마한테 가서 엄마 줘 그거. 엄마는 너무 기쁘죠. 교회에 나가는 이 애가 회심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부적을 달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엄마 나 이거 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을게. 내내 가지고 다닐 거야.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. 그러나 나는 분명히 기도했어 하나님께. 하나님 엄마가 이런 사연으로 이 부적을 받아왔습니다. 좋은 부대 가라. 편안한 보직 달라고. 근데 하나님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대로 나 보내주세요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. 이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대 배치받을 때 하나님 힘든 부대 보냈어요. 진짜 어려운 부대 보냈어요.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고 자기는 어떤 부대인지 모르죠 뭐. 그리고는 이제 강원도에 촉 이제 트럭 타고 내리고 트럭 타고 내리고 자기 보고 이제 내리라고 한 쪽에 보니까 백골이 그려져 있네. 백골. 마음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아, 주여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? 그리고는 이제 신병 뭐 교육을 받는데 뭐 계속 싱글벙글인 거죠. 여러분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심정이었다니까. 이건 응답이야. 이건 응답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. 힘들고 어려워서 슬프고 낙심되는 게 아닙니다.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, 주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그건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.